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배달 먹방. 1시간 50분 만에 배달을 받았습니다.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긴 하지만 맛있게 또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 치킨 가라아게 이거는 차슈 벤또입니다. 도시락이고요. 네, 일본식 차슈 벤또 돼지고기 덮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차슈 벤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중계방에서 초콜릿도 감사합니다. 현우님도 감사드리고요. 얘는 치킨 가라아게 동입니다. 치킨 가라아게 동. 덮밥류죠.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야채 튀김입니다. 네, 사이드 메뉴로 그냥 하나 시켰습니다. 자, 맛있게 한번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또부터 한번 휘집어 보도록 할게. 안에 뭐 풍부해요. 뭐 재료들이 이렇게 오이 절임, 초절임도 들어있고, 락기오도 들어있고, 초생강, 단무지, 날치알, 거기에 뭐 여러가지. 요 부분을 살짝 이렇게 개분노님, 잠영원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밥을 먼저 한수 떠서 초밥이야. 식초밥 고기를 잘하네요. 맛있다. 요거는 이제 치킨 가라아게 규동인데, 이게 일본식 닭튀김을 얘기하는 거죠. 가라아게라는 게. 한번 비벼서. 요거 맛있겠네요, 여러분. 요거 약간 그, 마요, 치킨 마요 여러분 아시죠? 치킨 마요. 약간 그 느낌인데? 계란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뜨겁네, 아주. 왜 이렇게 매워, 근데? 청양고추가 많이 들어가 있네. 맛있다. 가라아게 맛있네. 맛은 있네요, 여러분, 여기. 요번에는 요거 새우튀김. 기다린 보람이 있나요? 하시는데, 솔직히 보람까지는, 네. 보람까지는 아닌 거. 근데 또 제가 좀 솔직하다 보니까 그냥 벤또예요. 그냥 유동. 요거 안 먹어봤네. 먹을만 해요. 뭐야? 고구마다. 고구마 튀김 제일 싫어하는데. 뒤로 갈수록 왜 이래? 이건 뭐야? 고로케고. 근데 고기는 진짜 맛있어요. 고기는 아주 꿀맛이야. 야채튀김 기름을 먹고 있어, 안에서. 느끼해요, 하나만 먹어도. 3,000원짜리라 눈치챘어야 되는데. 편식이 아니라요, 저 고구마 좋아해요. 고구마 좋아하는데 고구마의 튀김을 싫어해요. 고구마 구이도 좋아해. 튀김을 싫어해, 튀김을.
야, 잠깐만, 깍두기. 아, 어쩐지. 깍두기를 뒤에 버려놓고 안 먹고 있었어. 아, 좀 느끼해요. 흰둥님. 아유, 뭐가 이렇게 느끼하지? 음식들이. 아, 처음에 맛있었는데, 분명히. 아, 일본 음식은 좀 깔끔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맛이? 이렇게 느껴야지. 미소야 아니에요, 여기. 아, 원래 그래요? 맞습니다님. 아니, 한 모금 마셨는데 반이 없어졌어. 뒤로 갈수록. 맛은 있는데, 분명히 이거는. 갑자기 우리 아까 처음에 메뉴 고를 때 이거에다가 얼큰우동 걸렸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초반부터 방송 본 사람 있어? 그때 얼큰우동 이거랑 얼큰우동이 걸렸었잖아요. 아, 그냥 그걸로 밀고 나갔어야 돼. 그걸로 밀고 나갔어야 돼. 역시 한국 사람은 얼큰이 있어야 돼.